안녕하세요. 서울 서초동에서 신령님을 모시는 운영공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가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귀인은 어떤 사람?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. 나한테 들어와서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라도 같이 도모를 하고 추진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볼 때 17살 원숭이 17살한테 무슨 귀인이 들어올까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우리 17살 가신생 원숭이띠들은 올해는 좋은 친구들, 학원 선생도 잘 만날 것이고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이 같이 이것 좀 공부해 볼래? 저것 좀 해 볼래? 이러면서 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자, 뭐 하자 막 이런 친구들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탁 마음먹고 결정하고 아, 나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표현할 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해? 그러면서 내가 학원을 다닐 때도 학원 선생 잘못 만나면 안 돼요. 엄마도 맨날 와가지고 울어. 선생이 안 맞아요. 선생님 얘가 공부를 안 해요. 그래서 실증을 느껴요. 막 이러고 하거든. 올해는 우리 갑신생 원숭이띠들이 그러니까 공부에 학업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모일 해예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. 그러면 성적이 좀 오를 거야. 그다음에 21살 경진생 용띠. 이분 애들은 뭐냐면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애들 자기 혼자 아무리 원서를 얻다가 넣고 취업 문서를 얻다 넣고 해도 도움을 옆에서 좀 줘야 돼. 어디 회사가 좋더라 이렇게 좋더라 너하고 맞는 회사가 여긴 것 같은데 TO 자리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좀 그걸 좀 조력 자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 사람 애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소개도 해줘야 되겠지? 이 사람 잘해.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봐요 하면서 소개도 시켜주는 사람들.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21살 용띠들한테는 좀 많이 모일 거고 취업에 대한 그 다음에 38 개해생 돼지띠 41 경신생 원숭이띠 이분 애들은 뭐냐면 직장이나 사업할 때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도움이 되는 사람네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분네들은 직장에서 위에 어르신네들이 이제 아이고 저거 일 잘하네 아이고 야물딱지게 일을 잘한다 아이고 이거를 맡겼더니 좀 잘하네 하면서 그분네들도 좀 이뻐보고 예뻐보고 또 사업하는 사람네들은 아 이런 일도 해보자 저런 일도 해보자 그러면서 조금 큰 회사들 그런 쪽에서 아 우리하고 이런 것 좀 해볼래요? 저런 것 좀 해볼래요? 하면서 이제 일거리래들이 새로 막 들어올 거야. 그래서 사람네들이 좀 많이 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? 그분네들이 이제 귀인이야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귀인이 들어오면 악인도 꼭 들어와.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나한테 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. 사람네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. 유튜브로 봤더니 이런 증상이 난다 그랬어. 부쩍! 따르면 안 되는 거야. 왜냐면 내가 큰 운이 들어오고 귀인이 들어오고 내가 뭔가가 될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고 모든 사람네들이 10명이 귀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4명은 악인이니까 그분네들을 치라는 게 아니고 그분네들하고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는 좀 알아가야 가겠지. 그랬을 때는 꼭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네들을 오셔가지고 이걸 꼭 물어보고 들어가셔야 돼. 무조건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.